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이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강하게 운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감화와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 이해한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르바이트하는 일들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권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아갔던 분들이 참 많습니다. 고통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위대한 족적을 남긴 사람 거의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구세군의 캐더린 부두는 자신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볼 때 결코 고통스럽지 않은 날들이 하루도 없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소설가 스티븐슨은 결핵이 목구멍까지 찼을 때에도 영웅주의라고 하는 소설을 끝까지 썼습니다. 인디안 선교사 마틴은 정말로 믿기 힘든 악조건 속에서도 폐병과 싸우며 복음 사역을 훌륭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스카트 경은 불시의 절름발이로 일생을 살아야만 되었습니다. 메도스는 불치의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파스칼은 18살부터 죽을 때까지 고통 가운데 지냈다고 고백합니다. 이들은 모두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갔지만은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놀라운 업적을 이룰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편적인 건강을 유지한 사람보다 더 탁월한 업적을 이루었다. 이 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도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통과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본문은 다윗의 아름다운 시입니다. 다윗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었던 사람이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했던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가 성령의 붙잡힘을 받아 능력을 행하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풍성한 감성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시를 많이 남겼습니다. 시라는 감동받은 느낌을 글로 표현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런데 좋은 시를 쓰기 위해서는 본인이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다윗의 시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감동의 자리로 이끄는 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방증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들을 의미합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생명은 5분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본문에서 고백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표현은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겪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불안과 초조가 가득한 삶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도 큰 죄를 저지르고 도망자로 살아가야 하는 자가 느끼는 불안과 초조, 두려움과 공포를 뜻합니다. 어쩌면 우리 이런 인생길을 살아가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전혀 귀찮은 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벼랑길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주소입니다. 요즘 신문에 필리핀에서 벌어진 엄청난 태풍으로 인한 재난을 당한 사람들 돕자는 텔레비전 광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에 이번에는 또 사르데니아에서 홍수가 일어나서 16명이 죽고 많은 재산 피해를 당했다고 연일 그곳을 좀 돕자고 하는 이런 광고가 계속 신문이나 아니면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방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세상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다윗이 이런 고난의 길 영적으로 캄캄한 상황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언제 어디서 화살이 자신의 심장을 향해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썼던 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으니 절대로 고난은 나와 상관이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을 당합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고난을 당한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골짜기는 두려움이십니다. 사망의 음습한 두려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우리 주께서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망의 골짜기에 동행하신 하나님입니다. 본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기서 해라고 하는 그 원문은 악하게 되다, 악을 행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판에는 I'll fear no evil이라고,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람은 대체적으로 고난이 올 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원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인생의 반응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람 아주 성숙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이 지구상에서 아주 드뭅니다. 대부분의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한탄합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보편적인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하는 죄를 자주자주 범했다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 보니까 백성들이 호루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이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라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 예비하신 좋은 땅 가나안 땅으로 진행하는 중에 고난을 만났을 때 즉시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한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고 사막에서는 물과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입니다만은 그 사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저들은 고난 중에 한 몫으로 하나님을 향해 도전했고 원망을 토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를 만나서도 결코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다윗은 결심합니다. 사실 다윗의 삶을 조명해 볼 때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목숨을 걸고 적장 골리앗과 상대했어요. 그것은 정말 무모한 싸움이었고 패할 수 있는 확률이 100%였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일본 축구가 브라질 축구 월드컵에서 우승할 수 있는 확률이 150대 1이라고 본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한 것을 신문에 기사화된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150대 1이면 절대로 가능성이 없는 우승이다. 우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그런 숫자적인 계산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벌렸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150대 1이 아니라 1000대 1도 안 될 거다.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이스라엘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 블레사람들에 의해서 모욕을 받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죽기를 각오하고 의분에 차서 일어난 겁니다. 그런 예상을 깨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100%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 때문에 오히려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비참하고 한심하게 여겨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다윗은 신세 한탄을 하거나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굳
굳게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 사울왕을 살펴보고 계실 거야 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참고 또 참았다. 원망은 얼마나 쉽게 토할 수 있는 우리의 행동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원망이 터져 나오려고 하는 그 입술을 굳게 지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다윗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 섭리에 순종하자고 스스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양치던 목동을 들어 쓰시는데 이 정도의 고난은 감수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스스로 다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희생을 통하여 나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이 끝나자마자 영원한 천국으로 이민을 떠나는 특권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곳에는 고난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려 찾아볼 수 없는 세계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고난과 슬픔과 섭섭함과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하늘나라는 눈물이나 슬픔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병이나 이런 것들은 찾아볼려 찾아볼 수 없는 세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단어조차가 자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맛보는 것들 중 하나가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쁨을 이런 것들을 맞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도 그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 땅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으셔야만 되십니다.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한 번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를 못했어요. 뭐 저 나사렛 촌놈이 뭘 한다고 전부 이런 식이었습니다. 항상 그를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하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달리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살아야 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모든 고난을 견디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엄청난 영광은 우리가 당한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 고난을 견디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망의 골짜기는 하나님께서 두시는 자리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가 양들을 보호하는 도구들입니다. 이 도구로 목자들은 사나운 짐승을 쫓기도 하고 도둑들을 방어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당신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인생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실까? 우리의 앞장서 가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라고 말씀합니다. 앞서가는 길은 위험한 길입니다. 전쟁터에서 앞서가는 소대장들이 가장 큰 희생을 당합니다. 주는 우리 앞에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할 위험을 막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통도 실은 주님이 먼저 당하시고
그 무게의 충격을 완화시켜 주시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가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음 든든한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어려움을 당할 때, 아, 주님이 이 어려움에 동행하신다. 나보다 앞서 가시면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좀 더 가볍게 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앞서가는 자가 가장 큰 문제를 짊어져야만 됩니다. 뭐 사이클 선수들 보면은 제일 앞장서 한참 달리던 사람은 반드시 바톤 터치를 하는 모습을 여러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앞장서 달리면 제일 강한 바람의 압력을 받기 때문에 계속 달리면 좋은 속도를 낼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달리면 바로 뒤에 달리는 사람이 또 바톤 터치 앞으로 달리고 계속해서 그래야만 아주 그 팀에 제일 잘 달리는 사람의 속력이 제일 빠르게 기록되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도다. 이 푸른 초장이란 연하고 부드러운 풀이 많은 목장을 의미합니다. 잔잔한 물가란 천천히 흐르는 시냇물을 의미합니다. 이태리 같은 곳은 푸른 초장을 쉽게 찾아올 수 있고 목격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땅은 그런 곳을 쉽게 찾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참으로 목자들은 그런 곳을 목마르게 찾아다닙니다. 양으로 하면 배불리 먹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 인도하시면 때때로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하는데 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인도하심을 받을 때라도 우리는 묵묵히 참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을 온전히 믿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슬픔이 내일 그것을 하나님께 슬픔을 반죽하셔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고난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린 이러한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증거받고 있습니다. 요셉의 은인 20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데려감을 당할 때 어떻게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라고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애굽으로 가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었고 또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히게 되었을 때 전혀 죄 없이 갇히게 되었을 때 참으로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나는 죽었구나. 아마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에 놓여 있었게 되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묵묵히 참고 기다렸을 때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심하게 인도하여 주신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였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그 감옥에 가 있었기 때문에 감옥의 동료로 술 맡은 관원장 아니면 떡 맡은 관원장이 죄를 범하고 같은 감방에 들어와 있을 때 그들이 이상한 꿈을 해몽하게 되었고 거기서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의 소개를 통해서 바로왕이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자로 그 앞에 서게 되었고 그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당시 호령했던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픽업되어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는 모르지만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우리가 지키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살이 했던 것처럼 그런 고난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혹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또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은 영혼을, 병든 영혼을 고쳐주시고 죽어버려 죽어 죽음에 이르는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빵만으로 살아가는 존재처럼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인생은 모름지기 빵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빵만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영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안이 없는 삶은 그의 외적 조건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는 지옥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지으실 때 세상 곳으로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을 마음에 만들어 주셨다라고 파스칼은 말합니다. 그 공간이 채워지지 못할 때 허무하게 되고 허전함을 느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비로소 평안을 또 안식을 누리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어거스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하여 주십니다.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다고 나쁘다고 하는데 주께서 마지막에 아무개는 내 앞으로 와라, 내 옆으로 와라 말씀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당신의 오른편에 앉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들로부터 깜짝 놀람을 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린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아마 나와 여러분들 주께서 당신의 오른편에 식탁에 초청하시고 수많은 사람들 내려다보게 하시면서 우리를 치하하실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을 발라주신다라고 말씀하며 기름을 발라준다. 내 머리에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양들은 그 귀나 이런 데에 그 머리 이런 데가 습도가 있는 그런 자리에 파리들이 알을 깐다고 합니다. 그 파리들이 알을 까서 그 애벌레들이 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미치고 날뛰게 된다고 합니다. 죽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감람류를 그 머리에 이렇게 방어적으로 발라주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당할 고통과 시련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방어할 수 있도록 주께서 막아주신다. 프로텍트 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소생시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오전에 들었던 간증입니다마는 현 대통령 대변인은 김행씨가 오래전에 로마 코스타에 참석을 했어요. 정몽중 대통령 후보의 대변인이었던 김행씨는 몇 시간만 참았으면 문화공보부 장관이 될 수 있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공보부 장관으로 다 미리 다 내정을 하고 비서관으로 대변인으로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정몽준 씨가 전혀 자기 얘기하지 않냐고 전격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포기함으로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짤막한 성명을 발표한 후에 자살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세상이 너무나도 믿을 수 없고 허무해서. 그런 가운데 절대절명의 순간에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영혼의 소생함을 비로소 입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수년 전 코스타 강서로 왔는데 로마로 왔는데
로마에 오기 전까지 열린 우리 당으로부터 국회의원에 출마라고는 집요한 요구를 받았지만은 거절하고 로마에 왔다. 그래 우리가 교육관에서 그 강사를 한번 대접을 푸짐하게 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는 예수를 믿고 나서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세계는 너무나도 놀라운 세계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사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5분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일은 반드시 평안하고 안녕된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그가 케어하시는, 그가 돌보시는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양은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즉 목자의 보살핌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역시 성도는 우리는 독립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도우시는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항상 굳게 믿는 하루하루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행할 때, 통과할 때 어김없이 통행하여 주시는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결국 승리하고야 맙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께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양으로 지정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아버지에게 거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가 나의 삶을 경영하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살아왔던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내가 아무리 나를 경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겸손하게 수용하고 이제부터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분만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주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아버지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